네, 파행 끝에 흑산공항 건설 사업 심의가 연기됐습니다. 다음 달 초 다시 심의를 속개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보름쯤 뒤에는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 심의가 다음 달 5일 이전으로 연기됐습니다. 국립공원 훼손과 경제성, 그리고 조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0월 5일 속행하기로 속행, 10월 5일. 뭐 다시 심의를 다시 한다고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다음 달 5일 이전에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9시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회의 진행에 불만을 가진 측이 환경부 차관과 1시간 넘게 면담을 진행해 심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흑산공항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지난 정부의 적폐 사업이라는 인식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사업은 1년에 110여일 동안이나 백길이 끊기거나 줄어드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훼손 등의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며 흑산공항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